자, 민송이 보자. 비에 7이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해보도 빼고 선생님이 뭐 하나 안 했구나. 그래서 둘, 넷, 하나, 셋. 오케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큐트 큐트. 하나씩. C C가 C 소리 됩니까? 내는 소리를 해줘야죠. 하나씩. 쿠 크. 합쳐서 쿠 이 쿠트 소리 나던가요? 다 모여서 소리가 뭔데? 아주 그냥 추운데 얘들이 CUT가 모여서 내는 소리가 뭐던가요? CUT가 CUTE가 모여서 내는 소리가 얘들이 이 단어의 cute 소리가 뭐라고요? cute Cute면 그러면 C는 무슨 소리 내고 있고 cute K, U는 you는 아니면 CU까지 무슨 소리를 내야지 이게 다 모여서 그 소리가 납니까? CU가 내는 소리는? 이 육아는 소리는 그러니까 U가 쿠 소리를 내요? 이게 무슨 소리를 내요? 큐트요. 큐트. 그러면 얘가 큐트 소리를 내면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니까 큐. 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큐 소리를 내려면 씨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크. 그 유는 유는 그냥 유. 그러니까 합쳐서 둘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큐. 유가 아까 우 소리 난다고 했는데 우가 아니고 유죠. 아, 참, 선생님이 여기에 4개가 아니고 3개인데 잘못 썼습니다. 그 다음에 T는 항상 트. T. E는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 뭔데? 이, 에, 어. E, 에, 어인데 끝에 와는 E는 소리가 나지? 그래서 다 합쳐서 내는 소리가 뭡니까? 큐트. 큐트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글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소리 보겠습니다. C는 여기 두개 있는데 C가 가진 소리는 스크. 스크 중에서 여기서는 크. 그 U가 가진 소리 세 가지는 뭔데? 유는 유, 우어. 그렇죠. 어제 기억해 했어야 됐죠. 어제 배웠으니까 U, U, 어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유. 왜 U가 되고 있죠? 여기 이가 아무 소리 안 나니까 건너 건너가가지고 자기 이름 무슨 그 니 이름 유한테 뭐냐? 같이 놀자.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이 뭐래요? 유. 유래죠. 그래서 유 소리 나고. 유, 우, 어. 내 이름을 불러줘. 유.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어. 중에서 뭐가 됐다? 유. 유가 됐고. T는 착하게도 항상 같은 소리를 내주는 것 같은데. T가 내는 소리는 뭐다? 트. T는 트. 그래서 다 합쳐서 내는 소리는? 큐트. 큐트. 그렇죠? 뜻은 뭐죠? 그 귀여운. 큐트. 큐트. 어? 이거 안 켜져 있네? 큐트. 큐트. 아? 큐트의 뜻이 뭐라고요? 귀여운. 귀여운. 자, 단어들이 종류가 있어. 단어들이 오늘 조금 다른 거, 새로운 것도 알려줄 거예요. 단어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보고 무슨 무슨 씨라고 할 거야. 무슨 무슨 시 있습니까? 자, 귀여운 뭐 귀여운이라든지 뭐 행복한, 슬픈, 즐거운, 피곤한, 배고픈 우리말로 써볼게요. 행복한,
슬픈, 피곤한, 귀여운, 화난 이런 뜻을 가진 말들. 영어로 하면 뭐 happy, sad, tired, cute, angry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의 말입니다. 얘들을 보고는 무슨 시라고 하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보고는 무슨 시라고 하냐? 기분 시? 어떤 시라고 해요? 어떤 시? 됐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시를 가르쳐줄 거야. 그 중에 오늘 어떤 시 가르쳐줬어. 이외에도 다른 시는 하다시라는 것도 있어요. 하다시. 하다시는 어떤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시가 되냐면 뭐 가다, 먹다, 이다, 있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 go, eat, 그다음에 비동사, 그다음에 비동사 이런 것들을 보고는 하다시라고 해요. 뭐 혹시 동사라고 들어봤죠? 동사? 뭐 동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니,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다시. 하다시. 그다음에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슬픈 영화,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어떤 아기, 귀여운 아기, 헤이, 어떤 사람, 화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 보고는 어떤 시라고 해요. 또 다른 시도 하나 더 알려줄게요. 또 다른 시는 무슨 시가 또 있냐면 이름시라는 종류의 말도 있어요. 이름시. 이름 뭐지? 이거 펜이요. 펜이지, 볼펜이지,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종이컵이요. 어, 종이컵, 펜. 네 이름 뭐지? 김민성. 민성이, 민성.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뭐지? 구미시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 뭐지? 대한민국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씨. 이름씨라고 합니다. 아, 혹시 명사라고 들어봤어요? 명사요? 어. 명사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나중에는 중학생, 6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면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단어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큐트의 뜻이 무슨 뜻이다 보니까? 귀여운. 귀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 보고 품사라고 하는 거, 품사라는 거 배웠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응. 오케이. 자, 그래서 귀여운. cute. cute. 쓰기. c-u-e-t? 그러면 이가 끝에 없기 때문에 아. 소리를 내야 되겠네, 그렇지? 큐에트, 뭐, 쿠에트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얘는 큐트가 아니고 다시 써야 될 것 같은데. C U T E. 자, 여기에 얘가 이가 끝에 있어야지 소리도 안 나고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이름도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응. 오케이. 귀여운. 큐트. 큐트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소리 개수는 하나, 셋, 하나, 셋.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done? done? 한번 들어볼까? 뭐라고 하는지? dune. 뭐라고 하는 것 같아? dune. dune. done이 아니고 뭐예요? dune. dune이죠. 얘가 dune이 된 이유, 소리 하나씩. 그래서 d는? d. d. u는? u. U, N은 네, 네. 그래서 합쳐서 Dune, Dune, Dune이 아니고 Dune이죠. 어? 자, 그래서 D는 착하게도 항상 D, D. U는 뭐 중에서 U, U, O, U, U, O 중에서 끝에 있는 소리 안 나는 E 때문에 이 세 가지 소리 중에서 U, N은 착하게도 항상 네, 네. 그래서 합쳐서 Dune, Dune이 되었네요. 아, 듀은 뜻은 뭐죠? 듀은 뜻이 어제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여기 안 나요? 모래 언덕. 듀은 듀은 모래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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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사진이 머리에 딱 떠올라야 돼. 듄 그러면 어떤 네가 본적 있어 모래 언덕? 언덕이요? 뭐 사진으로만 봤죠. 사진으로 봤지 그치? 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영화가 일단 나온 거야, 지금. 보자, 이미지. 듄 하면 이런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걸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응. 듄 모래 언덕. 지금 머리 안 넣어. 모래 언덕 듄. 머리 안 넣어 줄. 그러니까 헤이. 다음 친구 만나 봅시다. 아, 참 피곤해. 그래서 모래 언덕은 지금. 듄 쓰기 D U 그 N E 오케이. 그래서 모여서 Dune. 듄 Dune. 듄. 오케이. 그래서 다음 녀석 만나 봅시다. 소리 개수는 하나 셋 하나 셋.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 묘? 묘? 묘, 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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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해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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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봐, 묘, 묘, 묘. 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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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씩 묘. 묘. 유. 유, 엘은, 그 을인데 을. 그래서 합쳐서 묘 묘 됐습니까? M은 착하게도 항상 뭐 무. U는 뭐 중에? 유는 유우어 유, 우, 어 중에서 여기서는 유 U.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묘 묘. L은 착하게도 항상 으 어. 오케이. 이런 소리 안 나고. 그래서 합쳐서 묘, 묘. 묘, 뜻은? 그 묘 뜻이 어제 가르쳐줬는데. 네, 오님. 깨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근데 나중에 또 다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 그렇게 예, 하셔도 됩니다. 예. 미의 뜻이 뭐죠? 미어 뜻이 기억나야 되는데, 이제. 미어 묘노세 아니야? 묘노세? 묘노세? 미어 노세 아 당나귀 묘노세? 당나귀하고 하여튼 뭐. 자, 그러면 또 비주얼리제이션 해볼까? 묘 하면 이런 친구가 떠올라야지. 그렇습니까? 노세 묘. 묘노세. 됐습니까? 오케이. Mule. 오케이. Okay. 그래서 노세 Mule. 묘 쓰기 Mule. 소리 Mule. 묘. Mule. 다음 친구 만나 봅시다. 소리 개수는 하나 그다음에 셋둘셋.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 Pius. 퓨. 이렇게 봐. 윈디가 아랫 입술을 여기가 갖다 놔. 그 소리야 그냥. 퓨즈. 퓨즈. 피우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면 안 돼. 그건 피가 내는 소리야. 퓨즈가 아니고 퓨즈. 퓨. 퓨. 피우 퓨즈. 피우 퓨즈. 오케이. 자, F는 착하게도 하나씩. F는 푸
그게 아니라 입술이 붙어서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괄호 해놨어. 그냥 피읍이 아니고. 피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피읍이야. 피읍. 우리말엔 없는 소리야. 다음에 유는 유 유. 에스는 스 이 양치할 때이 해봐. 이 그래서 합쳐서 퓨즈 퓨즈. 입술 붙어서 떨어지는 거다 보이는데 마스크 하고 있어도 다 들리는데. 퓨즈 퓨즈 퓨즈. 퓨즈 잘했어. 자, F는 착하게도 항상 잘했어. 푸. U는 뭐 중에? 유우어 유우어 중에서 유 U.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퓨 피, 입술 붙었다 떨어졌는데 퓨. 퓨 선생님 다 알지? 마스크 쓰고 있어도 소리 똑바로 내는지. 자, 그 다음 S가 내는 두 가지 소리는 선생님이 이제 처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스즈 얘는 둘다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 아까 양치할 때이 하듯이 한 다음에 라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라는 소리 날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지식 떨려야 돼. 자, 휴대폰 진동 왔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는 이는 몰래 가지고 있는 소리 뭔데? 이에어 이, 에, 어인데 여기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 합쳐서 퓨즈 아이고 또 입술 붙었다 떨어지네.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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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퓨즈 자, 영어 발음을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주 잘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은 소리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니네 반에서 아마 발음 제일 좋아질 거야. Fuse. 퓨즈 연습하면 되겠죠. 뜻은? 그 향초 향초같이 생겼던가? 도화선인데. 또한 도화선. 잘 모르는다는 말인가? Fuse. 또 검색해보자. 우리 이미지. Visualization 해보자. Fuse. Fuse. 일단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네가 잘 모를 테니까. 이거 말고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대포 쏠때 대포에 대해 불 붙이면 뭐가 치익 하고 타들어가지 이런 거 그걸 퓨즈라고 하는 거고 도화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꺼비 집에 쓰는 것도 퓨즈라고 하기 때문에 두꺼비 집에 들어있는 그 부속품만 계속 나오는데 그거 말고 대포 쏠때 치익 불 붙이면 그걸 퓨즈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도화선이라 할게요. F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화선 퓨즈 퓨. 입술 붙어서 떨어졌는데 퓨즈 퓨즈. 써보자. PUSE PUSE. FUSE 이러면 이거 없어지겠는데. 그리고 소리는 퓨즈 퓨즈 퓨즈. 얘는 퓨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퓨즈가 아니고 뭐? 퓨즈 퓨즈 퓨즈. 퓨즈 됐습니까? 피, 피 아니야. 피, 피읍 소리가 아니고 피읍 소리야. 피읍 소리 퓨즈.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개수는 둘, 셋, 하나, 셋. 그래서 모여서 내는 소리는 큐브 큐브. 하나씩 스크 아니 크 여기서 나는 소리만 크 크, 유 유, 브 브. 합쳐서 큐브 큐브. 씨는 크 스크. 중에서 크 크. 유는 유우어 유, 우, 어. 중에서 유 유. 얘 때문에 비는 착하게도 항상 브 그래서 합쳐서 큐브 큐브. 뜻은? 그친 그뭐 육면체 육면체.
그러니까 육면체 큐브. 큐브 쓰기 CUPE 우리 큐브. 큐브.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오늘 시험지는 근데 남아있어. 누구래 8을 해야지 왜 7을 하고 있냐고. 응? 7을 잘못 7을 했나? 어? 어, 7 했던데 보니까 선생님이. 선생님 니들이 클래스 카드로 뭐 했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보니까 8은 한 기록이 없는데요. 8은 그 8 해야 되는데 7을 했나? 응, 8 해야 되는데 7을 했네. 왜 그랬어? 자, 읽어볼까요? 어, 이거 뭐? 그거 큐? 응? 선생님이 짝수 10개 넘을 때는 쓰기 연습은 10개까지 하라 그랬고 읽기는 몇 개든지 간에 다 읽는 거는 연습해오라 그랬죠?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큐? 응, 잘했어. 들어볼까요? Cure. 뭐라는 것 같아요?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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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Cure. Cure. 내가 cure 된 이유. 둘, 셋, 하나, 세 개인데 X. 그래서 하나씩. 크. 크. U. U. 자, 알이 내는 소리 뭐였더라? 알이 내는 소리가 R.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R. 그래서 합쳐서 C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 Cure. 쓰기 C-U-R-E. 오케이.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Cure. Cure. 어? 다음 녀석 소리는 준. 그렇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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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셋, 하나. 그래서 J는 뭐가 될까요? J는 J. 잘났네. J. 이름이 J니까 소리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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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는 U는 그냥 U. U. N은 항상 네. 그래서 합쳐서 J. J가 내는 소리 J 소리는 뽀뽀할 때 입술 동그랗게 만드는 것처럼 한 다음에 쌍지읒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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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오케이, 이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June. June 해봐.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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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얘 소리를 좀 더 세게 낸다 생각하고.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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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뜻은 알 텐데.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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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달 이제 6월달. June. June. 월 이름 다 몰라요? January, February 이런 거 아직 몰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리 Jan. Jan. 쓰기 Jan. J-U-N-E. 자, 다음부터 제대로 해오고요. 쓰기 시험 어려워하는 거 같네요. 쓰기 시험 잘 쳐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네.